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의 특별법 통과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때문에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여야 26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권이 주어지는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도사업 중 특별법이 통과돼 애타를 면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 철도 복선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용은 기존 고속철도 건설보다 3조 원이나 줄지만 운행 시간은 2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그 2분 가지고 이렇게 몇 조 돈을 더 투입을 할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다음 달 5일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적 분위기는. 용호남 통합을 위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정책이었죠. 추진 과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와 사업자, 행정이 함께 결정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변경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 동반 성장 지원센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7억 원 등 4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 원을 들여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을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성격의 사업들은 노사민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변경할 때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재정 여건이나 이런 재반 여건들이 달라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노사민정을 통해서 의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를 나간다. 빅그린 산단 활성화가 더딘 데다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노사 문제의 새로운 소통 통로로 떠올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3주 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갑자기 돌진해온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78살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사고 1시간 전부터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상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곧이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가 온가 안 온가 보고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완전히 날라가 버렸죠. 버스 정류장은 파손돼 갖고 있고. 78살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 전 사고 지점과 24km 떨어진 남해 고속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차선을 물거나 왔다 갔다 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침범하자 놀란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옆으로 갔다 중간 차선으로 갔다가 계속 다시 깜짝 놀랐고. 사고가 우려되자 뒷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따라갔습니다. 거짓말 100% 음주같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앞에 가서 좀 막아야 될까요?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아니어서 주의만 주고 운전자를 보냈습니다.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운전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1시간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내리막길에 속력을 줄이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뒤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78살인 고령의 운전자는 질환이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브레이크를 잡고 좌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운전을 잘못한 거죠. 경찰은 사고에 앞서 운전자가 이상 운전을 한 경위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사건 브로커와 관련해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었죠. 파문이 확산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인사기에서 2021년도 승진자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어떤 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전 전남청장 관련 사건일까요? 검찰은 전남경찰청뿐만 아니라 해남경찰서와 진도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인사비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전남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직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직 청장의 재임 시절 승진했던 간부들이 해당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치안감이 숨지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퇴직한 전남경찰청 경감을 구속했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에는 수사 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광주 지역 경찰관 4명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의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새벽 목포에서 길 가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던 6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강하게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 3발을 맞고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던 한 남성이 이를 지켜보던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흉기인 쇠톱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자 시민은 손으로 막은 뒤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은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경찰봉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테이저건 3발을 맞은 이 남성은 쓰러졌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행 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신속 출동하였고
칼을 들고 있는 피혐의자에게 계속 벌리는 투하밍을 하였음에도 버리지 않아 태진원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원룸에 살고 있던 이 남성은 범행 전 골목길을 오가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죽인다고 막 그냥 되겠어요. 걸리면 죽인다고 하고 막 차 지나다니면 불 끄라고 만큼은 막 말하자고 다 놀라서 그러지 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이 재생에너지 체험 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에너지 학습 공간이 되고 기업들에게는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건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힘껏 돌립니다. 그러자 기계가 작동해 솜사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이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책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배우는 겁니다. 저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확실히 실감 나네요. 네, 바로 앞에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주민 전체가 가입한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부 만들기 체험만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또 이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10개 업체가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여기다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할 때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자연히 취업을 되고 그게 정주하는 효과까지.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통해 공용 공간에서 전기를 무료로 쓸 수 있고 전기 판매금도 분배받게 됩니다. 동신대는 3년 안에 마을이 자립에 성공하게 되면 이번 시도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광주시의 국비 확보 전략을 진단해보는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광주의 인공지능과 미래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살펴보고 국비 증액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민주당 국회의원,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하준석 전남대 연구처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조성사업 착공식이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국비 328억 원을 들여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에 조성될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2025년 완공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1997년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역에서부터 전남대와 첨단, 수안,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공사가 다음 달 13일 첫 삽을 뜹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2단계 구간 공사가 시작되면 북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시청을 출발해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백운광장, 조선대까지의 도시철도 1단계 사업은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순환선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다룬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
어제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한 가운데 박스오피스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전두환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날이 2년 전 오늘 11월 23일인 가운데 영화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12월이 아니라 어제 개봉되면서 제작진 측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242명의 5.18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올 연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더라도 행불자 가족찾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년도 본 예산 안에 혈액 채취와 유전자 분석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시작돼 모두 446명의 행불자 유족 체혈을 확보한 광주시는 최근에도 실종 신고가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암매장 제보 현장 발굴과 수습된 유해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돈 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잃고 화가 난 남성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고흥군의 한 마을 컨테이너 건물에서 도박성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